어쩌면 저는 중국 화장품과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요즘 여러분들 저의 직구 콘텐츠 왜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의 그 성원에 힘입어 또 한번 질러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맞아! 시름신! 지난번 알리하울 때 살짝쿵 예고를 해드렸던 적이 있죠? 중국에서 사온 화장품들 짜라란! 드디어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 두 개는 제가 아마존 재팬에서 구입했던 팔레트고 나머지들은 전부 알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영롱한 요 보라색 립스틱. 가격은 제가 2,2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심지어 무료 반품까지 되는 아이더라고요. 정말 놀라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색깔이 엄청 많았는데 그중에 가장 좀 극적일 것 같은 녀석으로 오다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뻑뻑한데? 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돌리면 나오는 립스틱이거든요. 되게 신기하다. 아, 손에 묻었어. 어? 맛있는 냄새가 나요? 특이하게 생겼네. 어떻게 바르라고 이거? 아, 얘네 과대 광고했네. 아, 진짜 썸네일에는 보라색에서 약간 핑크로 넘어가는 것 같은 굉장히 신비한 매직 립스틱인 것 같아서 제가 샀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딱히 별로 매직스럽진 않은데요? 애매하도다. 이건 뭐 이쁜 것도 아니고 안 이쁜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 하지만 2,200원이니까 2,200원어치만큼 즐거웠습니다. 요 아이도 제가 2,257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짜라라. 황금 립스틱. 황금 립스틱입니다. 뭐랄까, 부의 상징 같은 느낌? 요것을 바른다면 내 입술에 바른 요 황금처럼 황금이 나한테 올 것인가? 모르겠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돈 냄새 날 것 같아. 그냥 크레용 냄새고요. 이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인가? 그 마블에 그 디올 향수같이 생기신 그 빌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약간 이런 황금을 바르고 싶어서 샀는데 황금색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 더 이상의 코멘트는 하지 않을게요. 뭐 이거에 대한 뭐 발림성이라든가 발색 이렇게 궁금하시진 않으시겠죠? 황금색 립스틱이었습니다. 오! 서서서서 여왕의 왕관 크리스찬 루부탱 립스틱 같은 꼬여서 왔네. 야, 걔 이렇게 고리에 딱 걸어주면 여왕의 왕관. 어떻게 열지요? 열고 싶어요? 어떻게 열어? 돌려? 이렇게 서서서. 그래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그냥 막 발라가지고 이상한데요. 위아래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이쪽면은 바르면 이렇게 발색이 되고요. 뒤집으면 요렇게 옆으로 바르면 두 개가 섞이면서 또 다른 색깔이 요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왕의 왕관! 이름이랑 어울리는 색깔이다, 그죠? 제 말투랑은 좀 안 어울리지만 요 립스틱 괜찮다! 아, 냄새! 냄새는 괜찮아요! 뭐 딱히 별 냄새 안 나고요! 감기면서 발색이 되게 부드럽게 잘 됐거든요? 요거 좀 괜찮다! 얼마 주고 샀냐? 여왕의 왕관! 3,100원. 요즘 유행 키워드 뭡니까? 너무 Y2K 같다, 그죠? 싫어, 손이? 발라볼게요. 착색력 장난 아닌데, 이거? 똥파리 갑니다. 3,000원짜리. 여러분, 이거 옛날에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독약을 먹고 죽은 시체 같은 느낌? 썸네일 각 나왔다! 잠시만요! 썸네일 각이다! 조선판 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다른 거랑 다르게 좀 무서워. 되게 그 촉촉한 리퀴드 섀도우 바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다가 먹으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명의 위협을 약간 느끼는 3,000원은 맞바꿈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조심해서 발랐는데 이걸 누가 살까 싶긴 하지만 요건 피해가세요. 지뢰다 지뢰. 1,600원 또 제 목숨과 맞바꿉니다. 1,600원 세게 미쳤나봐. 이거는 왜 이렇게 상세 페이지랑 똑같은 거야? 왜 이러는 거죠? 발라볼게요. 맛있는 냄새.
와, 립글로스 봄 미쳤다이. 상막했던 블루 립스틱에 생기를 불어넣어 저는 네뷸라가 되었습니다. 야, 너무나 영롱한 똥파리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 와중에 이 립글로스에서 너무나 맛있는 냄새가 나서 저도 모르게 바르다가 자꾸 킁킁거리면서 행복해지는 입꼬리. 하지만 전혀 색깔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 너무나 아쉽게도 마지막 립스틱이에요. 매직 립스틱. 이번에는 어떤 매직을 보여줄지. 이번에는 제가 초록색을 사보았습니다요. 서서서서서서서. 그린색이 그대로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나는 너희의 매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입술에 발라볼게요. 두렵다. 어? 벗겨냈는데 너무나 입술. 아,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건가? 요거를 벗겨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너 자신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립스틱이었던 걸까요? 어머! 어머, 너무 예뻐! 러브 마이셀프. 여러분, 자존감 뿜뿜 립스틱이다 이거. 또 한 번에 자존감 매직을 한번 일으키러 가볼까요? 야, 이거 단단히 망했네요. 이거 지금 뭔가 매직을 하다가 주문을 틀렸어.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해야 되는데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이렇게 하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 색깔이 이게 뭐야, 이거 초록도 아니고 핑크도 아니고 썩은 포도 색깔 같은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법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벗겨내면 이거 봐 이 효과를 누리려고 Love myself. 재밌는 립스틱 발색 시간은 이렇게 끝났고요. 나머지 산 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잠시만 계셔보세요. 따라. 쇼핑 콘텐츠에서 화제를 몰고 왔던 두 개 세트에 2,200원 되는 대왕 퍼프거든요. 노란색, 초록색, 뽕싯뽕싯 카스테라 같은 질감의 뽕싯한 퍼프입니다. 안 적셨는데도 되게 크죠? 조금 더 커졌습니다. 한 1.2배 정도? 이 부피감, 뭔가 팽창감이 확실히 좀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반반 지금 물 안 적신 퍼프, 물 적신 퍼프로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물에 안 적시면은 좀 더 뽀송뽀송하고 커버력이 있게끔 도톰하게 팍 올라가거든요. 저한테도 조금 건조한 느낌이 살짝 물에 적시니까 확실히 얇으면서 좀 더 쫀쫀 매끈한 피부가 딱 되더라고요. 물에 적셔서 쓴 피부 표현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괜찮다. 한 번에 바르기는 편하지만 섬세한 부분은 어려울 수 있다. 그래도 여기가 몽글몽글 되게 부드러워서 커버하기가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 근데 사실 이거를 무슨 지구까지 해서 살 정도로 막 엄청 좋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여러분, 뭐 그냥 장바구니 어차피 사실 뭐 그런 상황이다 하면 하나쯤 껴서 살만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팔레트 갑니다. 팔레트 품 중에 제일 비싸 4,000원이에요 아, 나 불안해. 어떡해. 이 새끼들 쿠팡처럼 포장하더니 지금 깨진 것 같아. 어떡해. 가루가 날려요 여러분. 아, 저터렛스. 야, 이 새끼들아. 너 캐온 거야 지금? 어? 몽촌토성이야 여기? 이거 어떡할 거야? 이놈의 새끼들아. 진짜 내가 화를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다. 내가 오늘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만 이놈의 새끼들. 어머, 나비? 여러분, 여기 나비가 있어요. 이 상놈의 새끼들. 석기시대야 뭐야. 근데 나름 거울도 달렸어. 근데 지금 산산조각이 났지? 내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어. 이게 4,000원짜린데요 반품을 하잖아요. 배송비가 2만원이 나와. 나 진짜요, 그냥 쓸게요. 그래, 아니, 아,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렇게 비닐 포장만 하는 놈들이 어딨어. 아이 팔레트를. 그죠 여러분, 진짜 화딱지나게. 이건 또 왜 이렇게 안 발려? 진짜. 발림성 뭐야 진짜. 어? 사람 승질머리 돌아버리는 거 보고 싶어? 제가 원래는 이렇게까지 심한 말 안 해요. 그냥 어떤 분들께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좀 안 맞네요 정도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화장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고.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더럽게 안 발려. 이거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발리고 다 깨져서 오고. 이건 안 돼. 여러분, 구매하지 마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화가 난다. 앵그리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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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화났어. 제가 원래는요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만 화를 내는 사람이거든요. 오늘은 나 진짜 화났어. 글리터도 이게 뭐니? 어떻게 이렇게 발리니? 반짝이 풀이야 뭐야 진짜? 이게 뭐야? 아까 립스틱.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꼬이. 네, 여러분. 지금 진정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안 괜찮을 수가 없어. 왜냐면 아마존 재팬에서 아주 안전하게 포장되어 온 걸 받고 제가 이거 심지어 일본 여행 갔을 때 실물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제가 그때 못 사서 한국에서 샀기 때문에 밀피 명화 팔레트입니다. 작년 8월에 런칭한 일본 브랜드 제품이에요. 제일 예쁜 그림, 마음에 드는. 잠시만, 나 앵그리 아니야. 나 이제 없어졌어. 그냥 버드. 이제 괜찮아요? 이게 진짜 안 살 수가 없었다. 어머! 디테일. 나 이런 거 진짜 못 참지. 기분이 좋아졌다.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양산을 쓴 여자라는 이름처럼 명화가 있잖아요. 어머, 기절이다 진짜. 와, 어떡해.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실물로 봤을 때 진짜 예뻐요. 살짝 질감까지 느껴지거든요. 너무 고퀄이야. 그래서 뒤에도 이렇게 구름이랑 꽃이 포인트로. 어머, 너무 좋다. 너무 고급스럽다. 너무 예뻐. 5호 화가의 정원입니다. 이야, 너무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저에게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네요. 이거 색깔 한번 볼게요. 우와, 그치. 글리터라면 자고로 이렇게 부드럽고 고르게 발려야지. 정말 저놈의 나비 새끼. 저거 나방이야, 저 새끼. 4호는 여기, 5호는 여기에서 반반 이렇게 발라봤거든요. 색깔 그냥 손으로 진짜 막 대충 발랐는데 요 정도 느낌? 그냥 되게 데일리한 느낌으로 발렸고, 우리나라는 요즘 라이트하고 뿌용뿌용한 팔레트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계절로 따지면 약간 봄, 여름 같은 느낌이면 요 일본 팔레트는 가을, 겨울 같은 느낌? 좀 더 채도감 있는 핑크, 코랄 좋아하시면은 요거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되게 예뻐요. 무엇보다 이 팔레트 컨셉도 그렇고 디자인 진짜 미쳤다. 그냥 블러셔로도 가볍게 손으로 톡톡 발라봤는데 가볍게 발려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감정의 기복 진짜 아주 땅바닥 아주 곤두박질 쳤다가 갑자기 피웅. 하다면 인성파탄 같은 모습으로 끝을 내보냈는데 다행이에요. 여러분들께도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꼭 다시 놀러와주세요, 여러분. 안녕.